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.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자 보면 요렇게 폭풍이 이렇게 나눠 때리는 걸 잘하거든요. 1, 2연타 아마 3연타를 때릴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나눠 치는 걸 되게 잘해. 자 하나 둘 자 하나 어요 희금한테 맞았어요. 자 하나 요런 식으로 두 대 내려 때리는 거 나눠 때리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 지금 굉장히 보니까 타격감 자체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데미지도 괜찮고 이게 몇 성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데미지 주는 것도 괜찮고 아 이거 드레이크 X라고 이렇게 X로 딱 때려주는 스킬이 하나 있구나. 그냥 요거는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. 자, 요 공룡이 뛰댕기는 스킬 한번 봐야 되는데 요거도 요거 야 이거 그냥 돌진 와 이거 돌진이네. 그리고 꼬리로 한번 더 쳐주죠. 이따가 조금 이렇게 적이 많을 때 하는 걸 한번 더 보면 좋겠는데 오 저 공룡으로 변하고 때리는 스킬이 굉장히 괜찮네요. 저게 아주 느낌이 있네. 그리고 스킬을 썼을 때 방어력이 증가하고 오 이게 5000 데미지를 주네. 그러면은 이번에 드레이크랑 키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뭐 원작에서도 드레이크가 더 세다는 건가? 아 나는 키드가 더 셀 것 같은데 아 아쉽단 말이지. 자 쭉쭉쭉 때려줍니다. 네. 폭풍이가 2연타로 나눠 때리는 걸 굉장히 잘하죠. 아 이거 맞았네. 자 쭉쭉쭉쭉 갑니다. 이거 봐 두 대씩 나눠 때리는 걸 진짜 잘해. 어 위기다 위기. 아 KO가 나면은 체력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한번 다시 보자. 그러네 체력 회복이 되고 있네. 다운 뭐요 체력 회복. 야 이거 완전 아 근데 1대100에서는 KO수가 많이 나니까 오 괜찮네. 자 미호크 만났습니다. 드레이크와 미호크 만났고요. 야 여기서 미호크 스킬 때릴 텐데 이거 나눠 때리기로 이걸 제압하네. 어우 잘하네요. 역시 실력자예요. 자 오 공룡 야 이거 진짜 아주 개꿀이네. 이야 이거 진짜 괜찮다 스킬 그죠? 와 지금 어느덧 47명 잡았어요. 아 키드 아 진짜 키드보다 낫다. 내가 키드 써봤잖아. 키드보다 낫네 드레이크가. 얘 나는 공룡이 커지는 효과가 굉장히 좋고 얘가 돌진만 하는 게 아니라 꼬리치기까지 하니까 메리트가 엄청 있는 것 같아. 드레이크 괜찮네. 야 지금 아론 쪽 잡고 있고요. 아 역시 잘해. 야 하치 힘들죠? 자 어, 아 공격력 자체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스킬도 괜찮으니까 어? 공룡 모였다. 이제 싹 모아서 공룡을 한번 치겠구만. 야 이것 봐. 야 진짜 괜찮네. 아론만 남았다. 야 아론 한 방에 가네. 와 괜찮네요 여러분. 계속 보니까 괜찮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. 야 지금 먹은 데미지도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컴플리트 할 수도 있어요. 야 잘하네. 잘하기도 잘하고 정말 캐릭터도 괜찮고 근데 나는 키드만 떴고 근데 사실 요 드레이크가 나랑은 어울리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긴 해. 나는 애초부터 캡틴 키드를 좋아하기 때문에. 아 이거 괜찮네 근데 진짜. 오, 요 1스킬, 2스킬이 다 괜찮기 때문에 느낌이 있어. 이거 S에서도 충분히 쓰겠는데. 자, 이거 봐. 나눠치기 하는 거 봐. 아, 잘한다. 이거는 깨겠네, 아예. 야. 자 여기서 지금 공룡 일부러 3대장 쪽에 쓰려고 지금 좀 아껴놓는 것 같은데 스킬을
자, 여기 와프루 나왔죠? 근데 와프루가 방어력이 좋아가지고. 야, 와프루까지 한 방에 보내네. 이거 5성짜리겠지? 이거 5성짜리 아니면 이렇게 나오기 힘든데. 어느 정도 스킨도 조금은 올린 5성짜리 같아요, 그죠? 하지만 드레이크 자체는 굉장히 괜찮네요.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좋네. 뭐랄까요? 이게 뭔가 캐릭터 자체는 좀 말랐는데 되게 탄탄한 느낌이랄까요? 아, 여기서 크로커다일을 못 때렸네. 조금 위험하네. 야, 크로커다일도 저거 드레이크 X 스킨 한 방에 가네. 아, 좀 위험하다. 데미지 많이 먹었다. 살짝 위험하네. 오. 자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좋고, 지금 딸피라서 좀 위험하다. 아, 얘네들도 잘 안 죽어가지고, 해군이나 검수 쪽에서 죽을 것 같다. 오, 위험하다, 위험하다. 아, 83명까지, 까비. 아, 근데 역시 잘해요, 그죠? 와, 근데 드레이크 요거 조금 전반적인 평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드레이크가 괜찮은 것 같은 캐릭터예요. S리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. 그리고 스킬이 둘 다 괜찮아. 이거 X 쓰는 스킬도 굉장히 괜찮고, 드레이크 X 뭐 이렇게 해서 X 쓰는 스킬도 굉장히 데미지가 괜찮고, 공룡은 그냥 싹을 다 무시하고 앞으로 돌진을 해버리니까, 그리고서 꼬리치기까지 해서 2연타를 날려버리니까 내가 봤을 때는 S리그에서도 충분히 느낌이 있는 캐릭터다, 경쟁력도 있는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들고, 요거는 탑10 안에도 충분히 들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. 또 빠른 시간 안에 또 네, 순위 정리를 한번 또 해야겠죠. 네,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.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키드보다는 좋은 캐릭터다라고, 예, 마음이 아프지만, 예,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되겠네요, 여러분. 네, 드레이크 여러분 많이 뽑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키드보단 드레이크가 낫다. 근데 멋있는 걸 원하시면 키드를 뽑아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3절시 시리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, 오늘 브이로그 올라가니까 또 재밌게 봐주시고, 여러분 같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, 자, 멤버십 서비스도 시작이 됐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거나 실방 참여하실 때 이렇게 이제 좀 배지가 달려요. 네, 그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비 채널 여러분들 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이 영상은 여기까지.